성격이 급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네. 그 대신 재능의 그릇은 있어. 다만 그 그릇은 좀 작아요. 이 사람은 돈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니까 돈이 자기한테 따라오게끔 하는 사람이에요.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선생님. 네. 되게 수줍게 인사하시네요. 저도 한 분의 생년월일을 네. 가지고 왔어요. 네. 이제 가지고 왔는데 91년생이시고 네. 6월 16일 남자분이시고요. 네. 이분을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일단 강하게 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. 이분이 남자랬죠? 네. 이분을 봤을 때는 이분은 의리가 되게 좋아. 의리? 의리가 되게 좋고 네. 이분 봤을 때는 에너지도 네. 되게 좋은 사람. 다만 이 사람은 보면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. 네.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네. 그 대신 재능의 그릇은 있어. 네. 다만 그 그릇은 좀 작아요.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거지. 재능의 그릇은 있지만 네. 그 그릇이 좀 작아서 돈이 됐듯 욕심이 없어. 그럼 돈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2022년 이민년 기준으로 금전운이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? 금전운은 좋아요. 다만 이분이 욕심이 없다니까 금전에 대해서. 굳이 이 사람은 보면은 돈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야. 네. 그리고 네. 이 사람 자체 운의 흐름이 되게 좋아요.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네. 운의 흐름이 좋아서 잠깐의 운이 들어와도 네. 그 운을 되게 길게 뽑고 갈 수가 있다는 거야. 끌고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연예인이나 네. 방송 네. 이쪽에 되게 잘 맞아요. 예술 이쪽에 예체능 계열 이쪽에 네. 잘 맞고 네. 이쪽으로 가면은 되게 괜찮아. 그러면은 이분의 사업은 좀 어떤가요? 사업은 하면 안 돼요. 사업은 하면 안 돼. 사업하면 안 된다. 그러면 오케이 사업 패스. 그럼 재물운은? 재물운은 있어. 재물운은 있어. 아까도 말했잖아. 재물운. 왜냐 이 사람은 돈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니까 돈이 자기한테 따라오게끔 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은요. 네. 저는 사실 궁금한데 이분 연애운이 있을까요? 이제 연애하실 나이가 되잖아. 그치. 연애운은 있지만 이 사람이 뭐 배우잖아. 네. 이런 쪽에 운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래요? 이제 결혼을 해서 잘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정말 배우자 궁합을 보셔야 되는 분이야. 본 눈이 없다 이거지.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한 사람이라서 네. 조심성이 되게 있어요. 네. 어찌됐든.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구설수도 뺄 수 없을 것 같은데 구설수 과연 있을까요? 구설은 돌아요.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작년에도 구설을 한번 탄 거는 같거든요. 네. 근데 이 사람한테는 구설수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아.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별로 구설수가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럼 전반적으로 이 분을 봤을 때요. 네. 이 분의 2022년도에 조금 행보나 운기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아까 말했잖아요. 운의 흐름 작용이 되게 좋다고. 네. 이번 연도에. 그래요? 작년도 제가 봤을 때는 운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추후에 네. 이분이 뭐 욕심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욕구가 생겨서 좀 어떤 일을 크게 벌린다라든지 사고를 친다든지 이런 이 사람은 40대에 조심을 하셔야 돼. 그러한 부분은 40대에 조심을 하셔야 돼. 건강 같은 경우도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. 왜냐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게 되게 많다고 나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관한 그런 관리만 잘 하시면 크게 걱정은 없어요. 누군지는 네.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.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네. 좀 신기하네요. 신기해요? 진짜 신기하네요.
아무튼 오늘도 네.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오케이.